숨어있는 찬양 찾기 숨찬. 숨어있는 명곡 찾기 보석 같은 찬양 소개 프로젝트 숨찬입니다. 숨어있는 명찬양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함께 듣는 코너인데요. 이번 주 숨찬 시간을 이끌어주실 분 소개합니다. 춘천의 이아름 집사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처음 뵙습니다. 첫 시간이니까 소개를 길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춘천의 석사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아름 집사입니다. 저는 지난 한 15년간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섬기다가 작년에 사직하게 되었었고요. 지금은 아이 셋을 키우면서 돌보고 있는 엄마입니다. 아, 근데 저희 CBS랑 또 인연이 깊다고요. 아, 네네. 제가 한 지금 횟수로 보니까 저희 둘째가 10살 돼서 10년이 됐더라고요. 그때 이제 10년 전에 박윤경 아나운서님이 진행하시는 정오의 가스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찬양 두 곡을 소개하고 한 곡은 라이브로 부르는 그 코너를 진행했었어요. 남편이랑 그때는 같이. 아, 그럼 그때도 이제 라이브 찬양 그 코너를 또 하다가 아이를 이제 셋 낳고 좀 키워놓고 다시 컴백하신 거네요. 네. 어떻게 또 놀랍게도 다시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돼서 감회가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. 어떤 마음이세요? 또 다시 이렇게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. 네. 안 그래도 이제 처음에 이 자리를 추천을 받고 이제 고민도 하고 선택하게 되면서 10년 전에도 했었었는데 이거 다시 하게 되었구나. 너무 신기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뭐 방송이 뭔지도 잘 모르고 또 찬양을 부르는 게 마냥 떨리고 긴장도 되고 했어서 되게 긴장하고 떨었던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내가 찬양하면 여전히도 떨리기도 하지만 좀 그것보다는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을까? 주님이 이 자리에 나를 불러서 또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실까?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10년간 진짜 아이 키우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좀 성장했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이들이 그러면 몇 살이에요? 지금 첫째가 이제 올해로 12살이 됐고 둘째가 10살이 됐어요. 그리고 이제 막내가 4살 됐어요. 근데 전혀 뭐 아이 셋 엄마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동안입니다.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있으면 이게 증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. 너무 부끄럽네요. 그럼 오늘 첫 시간에 또 이렇게 숨어있는 명곡 소개해 주시는 거잖아요. 네. 예, 오늘 어떤 곡 소개해 주시고 싶으세요?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노래는 이 자리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섬기는 그래서 어떤 노래 할까 내 고민이 많이 되었었는데 이 노래가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곡이 신부의 노래라는 곡이에요. 이 곡은 언제 발매된 곡이에요? 제가 이제 이 곡을 발매하거나 이런 거 소개해야 돼서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이 곡은 제가 처음 알게 된 것이 제가 셋째를 출산하기도 전에 거의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. 저희 예순도단 단체에 유스캠프라는 그 청소년 아이들이 예배하는 캠프가 있어요. 네. 거기에 갔을 때 처음 듣게 된 노래였어요. 근데 그 노래 들으면서 연습 처음 해보고 처음 불러봤던 노래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소개하게 됐어요. 네, 이 곡을 왜 추천하고 싶으세요? 제가 이 곡을 처음 듣고 부르면서 그때 당시에는 내 마음의 고백과 이 곡의 가사가 정말 같아지면 좋겠다 이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불렀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제 삶이 또 예수님을 향하였으면 좋겠다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제가 처음 이 숨찬 코너를 섬길 때 부르고 싶어서 추천했습니다. 네, 그럼 가사가 어떤 내용일까요? 이 찬양의 가사는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내 신랑 되시고 사랑 되시는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예수님이 신실하게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.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세상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
그 앞에 가사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근원된 메시지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가사들이 너무 주옥 같고 마음에 와닿았습니다. 또 집사님도 오랫동안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네네.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의 내용처럼 또 그렇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. 예수전도단 사역하면 이제 대학생들을 섬기셨던 거예요? 아, 네. 저희는 대학 사역이 또 따로 있고 저는 찬양 사역을 섬겼었어요. 대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네, 모든 연령과 모든 계층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했었어요. 그럼 집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던 순간이 뭐 많으시겠지만 언제일까요, 특별히? 아, 네.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첫 아이를 낳고 육아를 막 시작했을 때 이제 한 15개월 정도 됐는데 아이가 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. 또래 아이들은 거의 돌진하면 뛰기도 하는데 저희 아이는 15개월이 됐는데도 잘 걷지를 못해서 마음에 갑자기 근심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께 주님 제가 아이를 잘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이가 잘 걷지 못하죠?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아름아 아이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. 아이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줘. 아이를 믿어줘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이를 정말 믿어주지 못했구나. 아이가 넘어지면 얼른 금세 일으켜주고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지 못하고 제가 다 잡아주고 또 아니면 넘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옆에서 이렇게 되게 보호를 했던 거예요. 제가. 그래서 또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겠다. 쉽지 않았지만 막 다칠까 봐 염려가 되었지만 네.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붙잡아달라고 하고 아이가 이제 넘어져도 혼자 일어나봐 이렇게 얘기해주고 좀 아이를 뒀어요. 그랬더니 아이가 금세 걷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.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제 삶을 그냥 막 맡겨드리는 건 쉬웠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. 근데 아이의 삶을 또 맡겨드리는 건 너무 새로운 차원이더라고요.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순종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감사해가지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. 주님 제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주셔서 감사하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었냐면 아름아 네가 네 삶의 혼자인 것 같을 때 네가 넘어진 것 같았을 때 근데 내가 너를 잡아주지 않는다고 여겼을 때 있지 않아? 근데 그때 나 너 믿고 있는 거였어. 네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거 믿어주고 있던 시간이었어.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제 마음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. 제가 때때로는 막 너무 막 고난스럽고 힘들어서 주님 막 찾을 때 있는데 주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. 네. 우리가 내가 오히려 아름아 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. 너 일어날 수 있어. 이렇게 믿어주시는 때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. 진짜 나를 믿어주고 지켜주고 있구나. 바라봐주고 있구나. 이런 걸 또 느끼는 시간이었겠습니다. 그럼 오늘 이 찬양을 저희가 직접 부르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? 이 곡은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테지만 좀 잔잔하고 특별히 막 임팩트가 있는 곡은 아니에요. 그런 대신에 이 곡의 가사들이 좀 잘 들리도록 그리고 또 담담하게 잠잠하게 고백하듯이 그래서 어쩌면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곡을 만드신 분이 이 가사가 그냥 그대로 잘 마음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잔잔하게 짓지 않으셨을까. 그래서 우리도 그 신부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진실되게 고백하듯이 속삭이면서 부르기 좋은 노래 같아요. 그럼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 이 곡을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? 이 곡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살아내고 계신 분들이 고백해도 너무너무 좋은 곡이고 또 내가 예전에 주님을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었는데 나도 뜨거웠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부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은 이 곡의 가사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세상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. 지금 내가 주님과 좀 멀어진 것 같고 옛날처럼 막 대단히 뜨겁지 않은 것 같은 것은 그저 내 감정일 뿐일 수도 있다.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라는 거.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소망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주님 나 그 열렬히 뜨겁게 사랑했던 때 나 다시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신 분들이 또 부르고 들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럼 이 곡에 이어서 또 다른 곡을 함께 엮어서 부른다면 어떤 곡 부르면 좋을까요?
그 곡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, 온 맘 다해 찬양. 아, 네네네. 아, 그죠. 제목이 온 맘 다해예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곡을 좀 이어 부르면서 주님과 계속 동행하기를 소망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좀 고요히 들어보기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오늘 숨어있는 찬양찾기 숨찬에서 소개해드리는 숨어있는 명찬양은요, 김민영의 신부의 노래였습니다. 숨어있는 찬양찾기는 강원 서비스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 이아름 집사님의 라이브로 신부의 노래 들려드리면서요, 저는 다음 주 숨찬으로 다시 찾아뵐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세상.